아이,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? 뭐가 됐다는 거였어 방금.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됐다는 게 확신이 들었어. 커트 예상할 줄 알았어. 아? 커트 예상범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플레이할 줄 알았어. 근데 너가 늦춘 리듬 보고 맞춰서 그냥 클리어 쳤잖아. 그게 좀 아쉬운 거지. 아, 안 된 거였어? 됐다가 아니라 안 됐던 거였어? 그러니까 이게 속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. 그 잠깐 속았죠, 그러니까. 그 속은 리듬을, 코를 잡고 다시 제 리듬을 찾았잖아요. 그럼 다시 0대0 된 거예요. 아니, 이게 백클리어가 좋게 왔잖아, 너한테. 그럼 그 공을 더 째가지고 정확하게 더 몰아붙이던지, 아니면 나한테 주게끔 빠지나가게 요렇게 주던지, 너가 선택을 해야지. 제가 그냥 똑같이 수비해서 제가 똑같이 반코트로 제가 공격하고 수비한 입장으로. 네. 똑같이 해볼게요. 지금 왜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었어요? 그러면 진 거예요. 네. 다시 해볼게요. 다리가 가야지, 손부터 가면 어떡하냐고. 이게 스매시를 강하게 때린 게 아니라 커트를 빨리 놔버렸잖아, 맞죠? 네. 네. 수비의 퀄리티를 더 높이고 싶지, 이렇게 하니까. 더 못 들어오게. 못 빠져나가게 친 거잖아. 야, 이제 벌써 쫀 거예요. 제대로 해봐. 드라이브 여기다 주고, 카트 붙여준 다음에 언더를 좀 제대로 한 다음 수비해봐. 네, 아, 드라이브 주고. 드라이브에다가 주고. 드라이브에다 주고. 언더를 제대로 해봐. 네. 언더를 제대로 해봐. 네. 그러니까 이 언더의 퀄리티도 스매싱이 못 날아오게 하는데 중요하단 말이야. 아, 중요하죠. 언더를 잘 해놔야 돼. 다시. 다시. 여기 모션 주진 않았는데. 근데 뭐 저만큼 아니더라도 반만 따라가도 많이 도움이 될 거야. 이기려고. 그니까 맞지. 이기려고 한다니까. 근데 하다 보면은 한번 이기고 싶은 생각이 드나 봐. 하나 뽑으려고요. 아, 절대 지면 안 되겠네. 예, 한 번. 눈동자나 내 시야가 여기로 따라갔단 말이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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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웃겨서 이기기 있어? 내가 웃겨서 이긴 거 같아. 근데 봐봐, 아까 전에 하는데 도현이가 드롭을 몇 번 썼고 놓는 걸 몇 번 썼으니까 어때? 언더의 퀄리티가 낮아지지 점점. 근데 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그랬거든.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집중해서 더 하려고 해야 돼.
그냥 요거 대충 쳐놓고 요거 수비하는 게 아니라 요걸 잘해놔야 요거도 확률적으로 받을 수 있게 쉽게 오는 확률이 더 높아져. 이렇게 되면 공이 어떻게 오죠? 응? 그거를 한두 개 조금씩 버텨내는 거지. 그래서 서로 준장함을 공략을 잘해야 되는 거. 근데 도망을 갔을 때 너가 치는 사람이 누구야? 상대편 준자강 하는 사람한테 도망갈 거 아니야.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1대1적으로 붙었을 때는 너가 거의 이기는 수준 위치에 있어야지 편해져 경기가. 뒷사각 좀 해볼래?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런 걸 다 종합했으니까 다시 뒷사각 조금만 더 해볼까? 잠깐만요. 먹어. 유철이가 잘했으면 좋겠다. 네? 유철이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. 잘 열었어. 근데 좀 많이 좋아졌어.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뒷사각이. 아! 오. 좋아. 아. 좋아. 좋았어요. 좋아. 바로 써먹어버리네. 뭐야, 저거 뭐야. 뭐야, 이거. 힘들면 요즘 맨날 헛구역질해. 그 진짜 헛구역질 한다고 하더라고. 걱정돼 죽겠네. 진짜래. 저기 연기로 밝혀졌잖아. 아닌데? 댓글에 내가 연기라고 했잖아. 진짜야. 근데 가끔씩 불투명하게 아닐 때 섞어서 넣긴 하지. 아니야? 뭐 힘들면 진짜 리얼이야? 중간에 한 번씩 섞을 때 있어 없어? 한 번도 없어? 여기 올 게 아니라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봐. 여기 올 게 아니라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여기 올 게 아니라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봐. 유철, 그때 우리 앞사각할 때 성현 수비 늦추라고 했을 때 수비 늦춰서 쳤을 때 발 두 카에서 한번 나갔잖아. 그런 것처럼 네 발도 계속 같이 딱 나가야 돼. 근데 지금 못 받게 주는 게 아닌데. 지금은 적당히 주는 거. 살짝 적당히. 힘들게 주는 건데 그냥. 오빠께 해줘봐? 오빠께 해볼까요? 오빠 될 것 같은데.